오늘 말씀 하박국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성루에 서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내가 질문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죠.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이 욤이라는 나라는 하루 24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니고 그 하루가 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하루거든요. 하루가 천년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천년이 하루같이 여겨지는 날입니다. 지체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죠. 끝난다는 얘기예요. 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은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리라. 이것도 예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의 말씀만을 가지고 말할 때는 아담이 하와와 합하여 하나가 됐거나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를 향해서 할 때는 에베소서에도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이 관계가 형성되어 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마귀를 진멸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기는 것도 표현이 되어지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이 마귀의 후손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번성하고 땅이 충만할 때에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며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구원이 또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나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나와 내가 너에게 지시한 십자가 그 복음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방주를 짓는 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연약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준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본보기가 되고 예표가 되어져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갔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때는 매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간 것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갔지만 이끌려서 간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는 길이 두렵고 가는 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말씀을 순종하고자 발을 내딛었을 뿐이랄 거예요. 발을 내딛고 정처 없이 어딘가를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딘가를 가는 거예요. 듣지 못해도 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예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여기서 절대 떠나지 마라 그렇게 하셨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곳에 기근이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근에 있기가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우리에게 영적 기근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근이 있을 때에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바로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라도 갈 수 있어요. 기근이 오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저술이 나를 죽일 거야 생각하고 사라가 내 누이라고 했는데 사라도 빼앗기고 다 잃어버릴 뻔 했는데 주님이 그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그때도 아브라함에게 한 말도 안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롯과 헤어지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러한 일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을 만났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을 뿐인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거라 믿고 아버지가 자기를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도 살릴 걸 믿는 믿음을 보였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하나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 같이 기근을 만났을 때 그때 듣습니다. 이곳에서 떠나지 마라.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 긴 세월에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믿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맨날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을 믿었다는 거죠. 에서와 야곱은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은 크게 여기지 않고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장자의 명분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갖기를 소망하며 애썼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리브가가 들었는데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야곱은 믿고 자기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겪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위험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가 라반 외삼촌 집을 가는 길 가운데 돌베개를 했던 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에 나를 지켜주실 거라 믿고 그는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기를 사모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근이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기다려야 된다. 더딜지라도 아무 음성을 듣지 못할지라도 아무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들었을 뿐 여호수아도 하나님 음성 듣지 못했어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는 듣지 못했어요. 성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은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귀로 말씀한 걸 듣기를 소망하나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 때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또 잘못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예언이 100% 적중하는 예언보다 그렇지 않은 예언이 더 많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얘기는 십자가가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의는 창세기에 아담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또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무엇이 의인지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라는 걸 나타내신 것이 노아 방주의 심판이었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성취가 이루어졌던 십자가의 복음이 의라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고 율법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가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길을 가려고 애를 썼죠. 노아는 방주를 짓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을 갔습니다. 어떤 희귀한 걸 보고 음성을 들어야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창세전에 얘기하시고 계획하셨던 말씀들의 성취라는 것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도 기다리며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 길을 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라 우리 그 의를 믿는 자라면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을 갈 뿐이라는 거야.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성류에 서겠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그의 역할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으로서 성류에 서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겠다. 그는 패악이 가득한 성에서 구별되어져서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곳에 섰다라는 겁니다. 성 안에는 죄악이 가득했고 패악이 가득해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저 악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언제나 회복하실까 그가 기다리며 선 곳은 그들과 구별되어진 성루예요. 그곳은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각자가 사명을 가진 자예요. 노아가 사명은 짓는 사명을 받은 것과 같은 거죠. 하박국이 파수꾼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에 서 있어야 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그길 가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으로 그 길을 가면서 파수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루입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내 눈에, 내 귀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해요.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보아야 될 것을 보아서 내가 말해야 될 것을 말해야 되는데 눈으로 환상을 보고 이상한 것들을 보는 걸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고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피할 곳이 어디인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보는 것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영으로 보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것이 귀로 어떤 음성을 듣는 걸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겁니다. 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데 내가 뭘 봤어서 외치고 내가 주님의 성을 귀로 들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달아 알았고 성경의 말씀을 영으로 들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하는 전도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을 파수하는 자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파수하는 자입니까? 또 내 집에 파수하는 자입니까? 내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함 사명은 방주를 짓는 거예요. 서로 연합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파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파수꾼이 성루에 서서 질문해서 무슨 대답을 하실지 보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파수꾼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에스겔 3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2절에 말씀이 인자의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해요. 그가 파수꾼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말하라.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3절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한다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는데 죄악 가운데서 나오라는 경고를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칼을 보내시는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4절로부터 얘기를 합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여기서 나팔 소리가 뭐냐? 우리 입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 할 것을 외쳤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노아가 가족에게도 말했어요. 아내에게 말했고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자, 노아 한 사람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산에 방주를 지으라는 말, 홍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 노아밖에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가족에게 전했을 때 그 가족이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들은 게 아닌데 노아가 말씀한 하나님을 믿고 그 노아가 하는 일에 같이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꼭 내가 들어야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참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하시면 그걸 듣고 성경의 말씀들이 깨달아 알아질 때 말씀을 붙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참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나팔 소리를 듣지 않은 자는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이 임한다는 그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그대로 그 길을 가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을 전한 자는 전했기 때문에 그 피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 보전하는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나팔수가 칼이 임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면서 그걸 전하지 않으면 그걸 듣지 못해서 칼의 심판에 죽게 된다면 그 생명의 피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새기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새기라는 말씀이 신약이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서 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물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이 복음이 새겨졌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인이 되었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니 무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지를 보고 있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니 그 생명의 인도함을 받는지 보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전하고 또 전해지는 편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읽고 알게 되어지는 편지인데 이것이 먹으러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는 거예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십자가의 복음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새겨져서 주님의 말씀이 늘 나와 함께하고 나로 말미암아서 4절 말씀을 보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낳고 그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졌다는 말씀을 해요. 7절 말씀을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는데 복음의 말씀이 새겨진 것이 얼마나 영광이겠느냐. 모세 돌판에 새겨진 걸 들고 그가 나타났을 때도 영광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 너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이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는데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무사람들이 이 복음을 보고 있는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 행동, 걸음까지 가까운 데서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자식, 내 옆에서 봅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야? 저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대답하신 건 뭐예요? 묵시를 돌판에 써서 달려가면서 또 읽을 수 있게끔 저들에게 보게 해라.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하고 저들로 하여금 나의 심판에서부터 나오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더디다고 생각해도 종말이 속히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계속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더 점점 시대는 좋아지고 있어. 악이 승승장구하면서 왔기 때문에 악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새롭게 세워진 새 땅에도 계속해서 악은 번성해 왔고 지금까지 그 악은 번성해 왔어요. 악이 번성하고 있는 데서부터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나라 세웠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풍습을 따르고 그들의 신에게 경배했어요. 옛날에 몰렉을 섬겼던 자들은 자기의 장자를 불로 지나가게 해서 몰렉에게 드렸어요. 몰렉에게 바치면 나머지 자식들이 잘 되고 풍성하게 될 거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문물을 계속 접하도록 방치한다면 세상의 사람을 만드는 거죠. 이것을 몰렉에게 드리는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나 스스로도 세상의 것을 접해서 세상 사람이 되어져 있으니 자식에게 세상 것을 가르치는 건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의인의 모습을 보여서 내게서부터 의가 나타나서 세상의 불의와 하나님 말씀의 의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파수꾼이냐라는 거예요. 종말이 속히 올 것이지만 이것은 결코 거짓되지 않고 이룰 것이지만 왜 더디냐?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같이 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지체되는 것 같을지라도 반드시 응합니다. 십자가 통해서 이미 의와 불의는 구별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15절 말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그리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려니 에베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시대가 지금 악한 날이죠. 악이 범죄가 번성해서 완전히 악이 지배한 시대입니다. 이럴 때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대적하고 뱀의 후손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권세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걸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하시고 서 있는 믿음이시니까 나를
믿음의 길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쳐부수어야 하는 것. 이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에베소 6장 18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것들을 능히 대적해서 승리해야 하는 방법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게 구원의 투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게 구원의 투구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이 바로 믿음의 방패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의 흉배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겸손의 허리를 동여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을 신으시는 사람, 이 사람은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지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구하고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로 영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 라는 의미가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얘기는 쓰러져 있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무너진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몸을 세우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급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는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악한 영의 고통을 받는 자는 그 고통에서부터 저희를 건져야 되겠죠. 영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됐는데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귀가 막혀서 안 들어. 그러면 그 귀가 뚫어지고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나는 파수하는 곳에 선 자로서, 즉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서서 주님께 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행해야 되는 자인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서 주위에 있는 무사람들이 다 보고 읽을 수 있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서 세상의 영이 휘둘리는 대로 휘둘리고 있으면 무사람에게 읽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체되고 있는 것 같지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근심케 하는 자로 사셨습니까? 계시록 16장 15절에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목에게도 전쟁이 있을 것과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쏟는 것들이 나옵니다. 도적같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십니다. 우리는 깨어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살아서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전신 감주를 입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가오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럴수록 더 깨어서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때가 되면 이삭도 야곱도 여호수아도 금성을 듣게 되어졌죠. 처음부터 들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의 얘기를 꾸준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듣고 내려왔어요. 십자가 복음 듣고 내려왔습니다. 잘 듣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누시고, 그리고 반드시 거룩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고 거룩한 나라만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로 세상 가운데서 나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찌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옵니까?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미련하고 무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더디 오신다고 두려워하고 불명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믿음 없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참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복음이 새겨져서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 간에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악한 세대에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세워서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있고 그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케 되어지도록, 육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단 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